저희도 이런 달력을 만들어서 좋은 취지로. 예. 요 컨셉은 이제 등도 나오니까 이제 등이랑 어깨 후면 그리고 삼두 쪽도 좀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바디 프로필 한 번밖에 안 찍어봐가지고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지금 몸에 바르는 게 뭔가요, 선생님? 네, 바디 오일이랑 바셀린이랑 섞은 겁니다. 그거 바르면 좀 더 뭐 좋은 게 있나요? 그냥 오일보다는 좀 더 이쁘게 광이 납니다. 그냥 오일 같은 경우는 너무 광이 많이 나서 저희가 따로 만든 거예요. 와, 미쳤다. 너무 예쁘다. 멋있다. 그렇죠. 몸이 너무 좋은데 몸이 좋으니까 뭘 해도 작가님 그 근육 부위를 다 아시네요. 아, 네, 아무래도 바디 프로필 촬영하다 보니까 알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컨디션 괜찮으세요? 컨디션 네, 오늘 무탄하는 날인데 그래도 기분 좋습니다. 열심히 이제 21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와, 씨. 와, 괜찮으세요? 와, 쌀밥 냄새 미쳤다 진짜. 그 쌀밥 지금 진짜 정신 나갔다. 너 어디 가는 날 아니었네? 아, 내일이 내일. 나 지금 무탄이에요 오늘. 너 무탄이야? 네. 형 이번 주 무탄 뒤집어야 돼. 아니 무탄을 형 왜 무탄을 해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와 진짜 개부럽다. 나도 먹고 싶다 진짜. 형 무탄 3일 이제 4일째 그러니까 먹는 거야. 4일 만에 먹는 거야 지금 탄수화물을? 저게 왜 무탄 하냐고? 저기 있어. 그리고 왜 무탄을 하냐면 형이 거의 다이어트 끝나서 끝났지. 그러니까 밴딩로딩 대회 연습 중이야. 와 아예 다르구나. 형 그래서 3주 정도 연습할 수 있어서. 아 부럽다. 나는 일주일밖에 못하는데. 나는 몸 상태가 일주일밖에 그러니까, 못하고. 오늘 이거 먹으니까 갑자기 기분이 빨리, 좋냐? 빨리 먹어봐. 빨리 먹어봐. 진짜 궁금해. 와. 라임과 진짜. 부거워 인마 부거워. 진짜 뒤지거든 진짜. 쇼미더바디 너무 다큐야 이거. 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진지해. 아 사람들이 너무 진지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진지해 보는 사람들이 진짜. 왜 보는 거야? 감정이입이 왜? 됐나 봐. 되는 거야. 나는 그래. 그렇게까지 감정이입을 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거든. 나 했어. 했어. 너무 사람들이 감정이입을 하니까. 왜 힘들어? 아니 그 약간 그러니까 감정이입을 너무 사람들이 하는 게 느껴지니까 이게 진짜 제 살 제가 느끼기에 완전 체감이 확 되니까 사람들이 진심으로 봐 보니까 우리를.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정말 진심으로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 그럼 이게 너도 이제 알다시피 처음에는 우리가 뭐 하자 뭐 생각도 하자 우리 느낌을 하다가 나중에는 우린 이게 없어지고 우리 주변인들을 위해서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바뀌어. 아니 야 형은 취등을 한 번도 안 했어. 대가까지 한 번도. 그럼 음식 늘리는 날은 그냥 클린식에서 그대로. 그 늘렸어. 나는 치코바 이런 거 먹는 거 보면 난 너무너무 부러운 게 난 치코바 있는지도 몰랐어 그게. 형 인싸 보잖아? 다 먹방이야. 그건 맞아. 지금 우리 핸드폰 꺼가지고 다 보여주면 다 먹방일 거야 알고리즘. 그러니까. 아 난 왜 이렇게 디저트를 야. 먹고 싶냐. 먹지도 않는 디저트. 야 얘 지금 나 똑같아. 크림치즈야. 내 얘기 들어봐. 다 똑같은 말 하지. 팡치즈? 형 얘기 들어봐. 형 어제 새벽에 너무 배고파서 100만원치 간식을 이미 어제 샀어요? 곱빵으로 시켰어. 아 진짜 정말 대단하다. 알지 너 알지? 네. 쿠팡에 100만원치 뭐, 약과 디저트? 경과 브라우니 뭐 술 이런 거 해서 100만원치 새벽에 누워가지고 배고파 안 와서 야, 나도 진짜 간식 먹고 싶어. 그냥 쫙 들어오는 거. 저는 이렇게 핸드폰 켜서
저희 집 주위에 있는 배민 구경하잖아요. 유산소 한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끝나고 뭐 먹지? 아 토핑 이렇게 추가하면 맛있을까? 한 시간 그냥 지나가. 나 이거 눌러봐서 몇만 원 나오잖아. 아 이거 나오네. 한 번으로 또 이거 다 주문해봐. 아 진짜 다 똑같구나. 아니 증명이는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닌가 봐. 아 얘는 매일매일 치팅이에요. 얘는 잘 먹어. 시작할 때? 매일매일 치팅이에요. 밥 1.6kg씩 먹고 있는데. 와 미쳤다 했는데. 진짜 내 로딩보다 많아. 내 로딩 날보다 밥량이 많아. 그래서 지금 내가 오늘 먹는 로딩보다 많아. 지금 1.2kg씩 먹었는데. 아니 왜 그러지? 대사가 몇인데? 인바디 재봤을 때 초대사량은 1800인데 와 나 대사만 2000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데도 자꾸 빠지니까 준영이가 이거 형들처럼 탄이나 조지면은 완전 쪼그라들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요거 식단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너가 유지어터를 했고 그만큼 몸 상태가 드라이한 상태로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난 부러운 거지. 나는 급한 사람이. 약간 저희 다 같이 8명에서 그게 서잖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난 솔직히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상상은 힘들어. 그 과정이 좀 힘들었지. 네. 막상 가면 재밌을 거야. 근데 8명에서 다 같이 무대 서서 막 포진이 잡을까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막 설레. 근데 과정이 힘들어. 3주 남았다는 게 끝났다. 운동을 해서 운동을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에브리데이 오전에 하체를 해야 돼서 바디 프로필이라고 쉰다 했더니 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끝나자마자 지금 차에서 닭주스 마시면서 왔어요. 육아가 힘드신가요? 바디빌딩 힘드신가요? 샵 전용 안내는 있거든. 찾아서 메시지로 좀 보내줘. 진짜 육아 와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 돼. 맞아요.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였는데 네. 딱 봤을 때 약간 누가 제일 몸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컨디션이 좋다? 오늘 봤을 때 사실 컨디션 다들 많이 너무 좋아진 것 같고 혁이랑 GPT가 그 전에 비했을 때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마랑이랑 아무튼 워낙에 원래 좋고 준비 아니 다 좋은데? 약간 이거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모르겠는데 중간 점검 때도 그렇고 이렇게 모일 때마다 아, 나 열심히 한 게 아닌가? 딱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혹시 아모띠 영상 최초 공개 기다려 보신 적 있나요? 나는 새끼 맨날 기다려. 그리고 왜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항상 그러더라. 그 내가 보는 지금 보는 사람이 막 올라가는 사람이 아모띠랑 마순 형님 거를 내가 여기서 챙겨봐요. 아니 볼라 그러면 항상 최초 공개를 떠. 와 미치겠 스킵도 못하고 미치겠는 거야. 상금 받으시면 어디다 쓰실 건가요? 상금 받으면요? 일단 뭐 생각을 안 해봤네요. 마랑님 큰 돈이야? 네. 생각을 안 해봤네. 네. 상금 생각해보셨어요? 저는요 제 돈 나가는
사실 1등하면 본전이. 네, 1등하면 본전이라는 느낌이라서. 오늘 오랜만에 다 같이 만나잖아요. 네. 아, 너무 죄송했어요. 사실 제가 왔었어야 되는데 중간 점검 때도 못 오고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본 뒤에 촬영했다. 괜히 소외된 것 같고. 가장 만나고 싶었던 분 있으세요? 저요? 옐로우 몽키요. 최근에 봤잖아요. 아, 사실 마랑이 형 같은 경우는 저희 헬스장에서도 자주 보고 뭐 이래저래 이제 자주 해가지고 지금 뭐 다른 분도 다 보고 싶죠. GPT도 보고 싶고 아무디도 보고 싶고. 잘 나왔나요? 엄청 잘생기셨네. 잘생기셨네. 몸도 잘 나왔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때요? 너무 좋다. 여기 한 번만 다시 턱 올려서 범한해 볼게요. 아유, 근데 진짜 아무띠가 오빠를 아니 왜 다리 왜 이렇게 긴다니? 너무 무서워. 몸이 대박입니다. 오늘이 다들 보는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인사드리고 무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다 실제로 보셨는데 네. 누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아모띠 형님이 가장 좋긴 하지만 그래도 마랑님도 가장 좋고 두 분이 이렇게 막 1등 2등 겨루잖아요. 사실 나머지 분들 다 봤을 때 다 좋으신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PT 형님 무언가 지금 일을 밟고 계셔. 어우 다들 견제 장난 아니던데요? 다들 몸이 살벌하고 견제가 장난이 아니라 저도 좀 약간 오히려 더 동기부여 받고 가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더 밀어붙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